저는 발사대 팀에서 발사대를 만들고 있는 김대래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부장을 맡고 있는 오승협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 발사체 보증팀 이응우라고 합니다. 저는 발사체 추진기관 체계팀 김동기라고 합니다. 저희 참여한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지금 이제 고3들이 다음 달에 시험 본다고 하는데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의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긴장감 당연히 있는 것 같고.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바라건대 그 하늘의 결정, 하늘의 명이 성공을 허락하는 그런 결정으로. 진짜 다음 주에 발사가 맞나 여러 감정이 좀 들어있고요.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야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클러스터 시스템 시험이기도 했고 또 300톤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낙천적인 편이어서 시험 전에도 잠을 잘 자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1단 시험 앞두고는 이상하게 좀 악몽도 꾸고 좀 잘 안 되는 꿈도 꿔서 저는 이제 안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좀 다량의 인화성 물질들이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발생했을 때 발생하면은 이걸 어떻게 조금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업 초반에 2013년도 정도에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쭉 구상을 하고 있던 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왔던 게 실제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조금 감격스럽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자꾸만 조금 더 워스트 케이스를 자꾸 생각을 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전과 센터, 이 고흥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차가 2018년 1월 달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지금 벌써 한 16만 킬로 정도를 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처음 발사체를 개발할 때는 물론 인원도 적었고 그 과정에 저희들 발사체를 개발하는 연구 인력도 많이 늘었고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그 발사 실패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런 과정에 외부에서는 물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많이 가슴이 아팠고요. 지난 6년 동안 가족과 보낸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의 대부분을 누리호에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년간의 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증이란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뜻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때로는 또 많이 또 미울 때도 있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지난 6년 동안 애들 생일이 평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같이 지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또 와이프가 지금 박사학위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혼자 육아를 하는데 참 그 부분에서 아내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 출장도 저희가 발사 캠페인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해외 출장 가는 수준으로 알 정도로 짧게는 일주일 이상, 길게는 뭐 한 달, 두 달씩 저희가 출장을 가는데요. 다만 항상 집이 그렸고 그다음에 집이 가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선호 그리고 예쁜 우리 딸 이서연 남편이고 아빠인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 잘 해줄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발사체 이런 과학 시간에 그런 수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도 수줍게 저희 아빠가 여기서 근무하신다라고 답변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아 엄청 대단하시다 라는 그런 말을 딸에게 전해드렸을 때 저도 좀 많이 뿌듯하고 저희 애들이 생각하는 로켓은 만화에서 보던 그 뽀로로에서 뽀로로가 타고 우주로 가는 그 로켓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이러면은 아빠 로켓 발사해 하니까 이 친구들은 그럼 아빠도 우주가 로켓 타고 우주가 뭐 혼자 하는 잘하던 것도 이렇게 카메라가 딱 들어오면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많은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심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발사 성공 실패를 같이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요. 그 발사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 또는 실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발사 비행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자료라든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으로 적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많은 검증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 믿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가대표가 아닌가. 이제 온 국민이 같이 누리호를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그 국민을 대표해서 그냥 최전선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거기에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러한 그 누리호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2030년에 그 달 탐사를 위한 여러 가지 발사체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성능을 좀 더 개량하고 좀 더 고성능화하는 그러한 연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발사체도 그렇고 발사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은 특별한 기술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의 경험이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현역 검사 분들 보면 이제 정말 발사체가 뭔지 발사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8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기량도 많이 올라오시고 또 경험도 많이 쌓이시고 지금은 뭐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견주해봐도 소색없는 기량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정말 힘들게 그 축적하신 기술을 가지신 그런 인력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유지하면서 후속 과제가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고생했다. 같이 시험하느냐 고생했고 뭐 많은 시험을 했고 다음 주에 좀 잘 작동해 주길 바라고 잘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주까지 무사히 갔으면 좋겠어. 누리호야 한번 잘 날아보자.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잘 날고 임무를 다해서 하늘로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